지금부터 픽스라이즈 포스코 올림픽 경기팀 출전대회 여자부 단체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한 선수와 심판을 소개하겠습니다. 올림픽 대표 최진유입니다. 자, 다시 문경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픽셀스코프컵 올림픽 탁구대표팀 실전대회 2차 대회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릴 마지막 경기는 여자 단식 결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림픽 대표 신유빈 선수 그리고 올림픽 대표 전지희 선수 우리 대표팀의 막내와 그리고 가장 최고참이 맞붙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올림픽에서 개인 단식에 출전할 두 선수들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전지희 선수는 세계 랭킹이 또 상당히 또 좋은 선수 또 그래서 14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메달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전지희 선수가 될 것 같고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 랭킹은 85위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아직까지 모든 게 다 갖춰진 선수가 아니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85이지만 뭐 20위권, 30위권의 선수들도 지금 뭐 이기고 있고 네. 국제대회를 좀 많이 못해서 그렇지 이 85위라는 그 순위는 큰 의미가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 이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죠. 네. 또 우리 탁구계, 우리 대한민국 탁구 여자 탁구를 또 이끌어 가야 될 미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동이었는데 이제는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선수가 됐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 네. 시절에 이제 저희 주니어 팀에서 같이 훈련했던 선수인데 사실은 이제 나이로 보면 아직도 저희 청소년 팀에 저와 같이 훈련해야 될 선수인데 네. 훌쩍 성장해서 자라서 지금 예, 성인 대표팀에 네. 가 있죠. 사실 나이도 아직은 신동이라 불려도 될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네. 월반을 해서 네. 언니들과 그리고 세계 강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신유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네. 보기 드문 선수예요. 네. 네. 신체 조건도 좋고요. 네. 네. 파워도 좋고 유연성도 있고 센스도 있고 참 탁구 선수로서는 보기 드물게 좀 대형 선수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할 때 보면 상당히 야무지게 열심히 또 잘하는데 또 이 선수 인터뷰하는 걸 또 보면 또 17살이에요. 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데 금메달을 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또 BTS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BTS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금메달을 따면. 아,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아마 뭐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본인도 아마 그걸 알고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또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또 소녀 같으면서도 또 경기에서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유빈 선수입니다. 신동에서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 신유빈 선수 또 이에 맞서는 전지희 선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위 세계 랭킹 14위고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랭킹이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네 지금 또 기대가 또 가장 많이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규하 선수 아닙니까?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노력했어요. 저희가 여자 대표팀 감독을 할 때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요. 정말 탁구를 좋아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승부욕도 강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전지희 선수죠. 네, 중국에서 귀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완벽한 선수여서 귀화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전지희 선수가 이렇게 완성형 선수로 성장하는 데는 한국에서 훈련한 것들이 그 도움이 컸죠. 그렇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를 또 시작으로 굵직굵직한 대회에 나가 있고 우리 여자 대표팀 3명 중엔 유일하게 올림픽 경험이 있는 리우올림픽에 참가했었던 전지희 선수가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소속은 포스코 에너지고요. 네. 신유빈 선수는 대한항공 소속의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올림픽에 나가는 두 선수가 정말 불꽃 대결을 또 보여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경기를 또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용품은 좀 비슷한데요. 아, 네. 신유빈 선수는 마롱을 쓰고 있네요. 앞면에 허리케인, 뒷면에 테너지를 쓰고 있고요. 테너지 공모. 네. 전지 선수는 또 버터플라이 블레이드를 쓰고 있어요. 앞면에는 허리케인,
뒷면 러버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제가 아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단식 결승이 시작됐습니다. 자, 위쪽에, 그러니까 화면의 왼쪽에 있는 선수가 전지희 선수, 예,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 오른쪽 검은색 유니폼이 신유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지금 드라이브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회전이 많은 공을 역습할 때는 공에 약간 윗면을 치는 게 좋습니다. 아, 신유빈 선수가 이번엔 반대쪽으로 홀을 찔렀습니다. 그걸 바로 공격으로 이어갔던 신유빈. 신유빈 선수가 두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네, 좋은 리시버가 나왔죠. 네. 신유빈 선수는 4강에서 양하은 선수를 4대1로 게임 스코어 4대1로 꺾고 올라왔고, 예, 전지희 선수는 주천희 선수를 4대2로 게임 스코어 4대2로 올라왔는데, 1차 대회 때 이 전지희 선수가 주천희 선수에게 패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역시 예,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고요. 예, 멋지게 플레이하면서 서륙했죠. 네, 그리고 결승에 두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곧바로 받아치는, 네, 전지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공의 회전량을 아는 것 같아요. 신유빈 선수의 저 흑서브의 회전량이 꽤 많은데, 네, 네, 백드라이브로 득점을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카트. 다시 한번. 네. 신유빈 선수의 공격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회전이 많기 때문에 이 전지희 선수가 받기가 어려웠죠. 아, 네. 신유빈 선수의 사실 그 커트가 좋지 않았어요. 아, 높이 뜨면서, 높이 뜨면서 공을 맞추지 못했네요. 좋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됐거든요. 네, 신유빈 선수 때는 스윙을 바로 가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잡아서 걸어야 되는데 전지희 선수 스윙이 좀 빨리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전지희 선수의 어떻게 보면 실수가 되겠습니다. 4대2 시작은 좀 안 됐는데 곧바로 선수들이 살짝 닦고 재개 되겠습니다. 1차 대회 때는 신유빈 선수에게 전지희 선수가 패했죠. 아, 죄송합니다. 네.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아, 네. 네네. 아, 네. 네, 제가 경기를 보느라고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요. 신유빈 선수는 1차전 때 1등을 했어요. 개인전에서. 아, 4강에서 두 선수가 맞붙었어요. 네. 그래서 게임 스코어 4대0으로 신유빈 선수가 승리를 거뒀던 두 선수. 네. 신유빈 선수 서브가 좋아졌는데요. 네. 네. 지금은 밑을 파고 들어가는 하회전 백스. 백스핀 서브였는데요. 회전량이 많아 보여요. 네. 자, 6대2 4포인트 앞서 있는 신유빈 선수, 전지희 선수 튀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강하게 맞붙었는데 네. 신유빈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신유빈 선수 네, 좋아요. 네. 공의 회전량도 회전량이지만 타점을 앞에서 잡으면서 공을 좀 빠르게 스피드 있게 상대에게 보내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나가고 말았군요. 전지희 선수의 서브였는데요. 네. 사이드로 돌리긴 했지만 약간 밑을 파고드는 하회전 서브가 있었나요? 네. 신유빈 서브 빠른 템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지희. 네, 전지희 선수 백드라이브 참 좋죠. 네. 역시 정확하게 공의 뒷면을 가격하면서 스윙을 앞으로 힘있게 뻗으면서 공의 스피드를 늘리고 있는데요. 좋은 백드라이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7대4 석점차. 그 다음에 강하게. 네, 신유빈 선수 참 유연해요. 네. 네, 저게 이제 그 손목을 저렇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없으면 저 정도의 회전량을 마트라이브 하면 공 바깥으로 나갈 텐데 네. 신유빈 선수 유연한 손목을 사용하면서 또 라켓의 끝을 살짝 숙여주면서 회전량 많은 전지희 선수의 백드라이브를 마트라이브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아, 신유빈. 와. 대단하네요. 네. 네. 이번에는 거의 손목의 힘만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드라이브를 해냈는데요.
드라이브 장면인가요? 네. 굉장히 힘차게. 네, 네. 백스윙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 빠른 대결. 네, 전진 선수 오늘 백드라이브 참 좋은데요. 네. 전진 선수가 1차 때 약간 좀 컨디션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웬만한 여자 선수들은 저렇게 길게 오는 거를 거둬 올리기도 어려웠는데 공의 정면을 정확하게 가격하면서 손목의 힘을 가지고 파워를 내고 있는데요. 와, 멋진 드라이브, 백드라이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나갔어요. 대각으로 한번 빠르게 찔러봤었는데 나갔고 신유빈 선수의 서브 장면. 정말 다 보이네요. 네, 회전 하는 모습이. 네. 네. 그리고 또 그걸 넣기 위해 얼마만큼 선수들이 노력하는지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갔습니다. 네. 전지 선수 바짝 붙어서 맞드라이브를 했는데요. 그 드라이브하는 위치도 좋았지만 코스를 신유빈 선수의 포사이드로 이렇게 많이 뺐거든요. 신유빈 선수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좋은 맞드라이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저거예요. 네. 네, 저렇게 들어오면 뭐 좀 아무도 못 받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전지 선수가 네, 전지 선수가 지금 백핸드에서 공을 굉장히 두껍게 치고 있어요. 네. 두껍게 치면은 공이 파워가 생기고 앞으로 뻗어 나가는데요. 실수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워낙 임팩트가 정교하고 빠르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점점 두껍게집니다. 네. 이번에도 전지 선수의 멋진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네. 네, 신유빈 선수 좀 이렇게 박자가 좀 빠르게 커트를 했는데 반발에 의해서 공이 좀 뜨거워 말았죠. 네. 전지 선수 포핸드 드라이브도 좋아요. 스윙이 올라가지 않고 공의 정면, 밑면을 때리면서 스윙을 앞으로 뻗는데 저렇게 하면 아주 파괴력 있는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점점 좁혀오고 있는 전지희. 신유빈 선수는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데 게임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에 걸리면서 첫 번째 게임 신유빈 선수가 11대 8로 가지고 옵니다. 네, 신유빈 선수 서브 선택 좋았고요. 전지 선수의 저 플립을 그냥 밀듯이 해버렸는데요. 좀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네. 하회전 서브가 걸리는 경우에 저렇게 밀어버리면 네트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살짝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 여자 단식 첫 번째 대회 때 실전 1차 대회 때 여자 단식은 신유빈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그렇죠. 예, 신유빈 선수는 첫 경기에 8강에서 김지호 선수를 4대0으로 꺾고 올라왔고 4강에서는 주천희 선수를 4대0으로 또 꺾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결승에서 박규현 선수 박규현 선수가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 주니어 대표 선수죠. 네, 주니어 대표 선수를 4대3으로 꺾고 첫 번째 대회 실전 대회 때 우승을 차지했고 반면 전지희 선수는 그 박규현 선수에게 1대4로 패했습니다. 단식에서. 네, 네. 예. 그리고 전지희 선수가 또 아쉬웠던 게 그 단체전에서 주천희 선수에게 패하면서 네. 아쉬움을 좀 많이 삼켰던 1차 대회였습니다. 정말 전지 선수는 이제 본인의 경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던 2차 대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좀 예선 경기들을 좀 봤는데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 네. 네. 다행이네요. 전지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파괴력 있는 빠른 공격력 좀 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전지 선수가 또 어느 정도 버텨줘야 또 팀의 맏언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담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또 올림픽을 유일하게 경험해 본 선수이고요. 중심이 돼서 팀을 이끌고 가야 될 선수인데요. 네. 부담감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규성 감독이 또 이끌고 있긴 합니다만 감독의 역할이 또 있고 고참 선수의 역할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아, 네. 그 역할이 좀 다른데요. 예. 네. 서로 하모니가 좀 잘 이루어져야 하고요. 네. 전진 선수가 이렇게 경기력이 좀 더 회복이 된다는 것, 또 하모니를 잘 이뤄가는 좋은 신호탄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신유빈 선수가 또 두 번째 게임은 먼저 따냈습니다. 이거 전진 선수가 먼저 따냈군요. 파운드가 높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신유빈 선수가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말았죠. 네. 다시 한번 길게 좋아요. 빠르게 네, 이번에 신유빈 네 신유빈 선수 지켰네요.
이 게임에서 저공에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게임 들어오면서 이제 전지 선수가 백드라이브 동작을 취하면 신유 선수가 이제 포사이드를 기다렸는데요. 전지 선수가 이제 코스가 조금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지의 서브. 허텐의 꽃 바로 갑니다. 떴어요. 네. 아, 여자 선수도 뜨면 바로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전지 선수가 워낙 공을 두껍게 맞추면서 수영을 앞으로 뻗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자 선수지만 아주 빠르고 강한 드라이브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 상당히 매서움이 느껴지는 네. 전지 선수. 좋은 탑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엔 리스크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 더 공의 밑면을 긁었어야 되는데 뒷면을 치면서 공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7점하고 신유빈 서브 이어가겠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바로 와. 아 네. 신유빈이 이렇게 또 받아치는군요. 그러게요. 뭐 언니 저도 있어요 하면서 예. 예. 본인이 당했던 백드라이브 기술로 득점을 해냈네요. 부럽습니다. 좋아요. 신유빈 선수 그리고 전지 선수의 맞대결 2차 실전들 결승에 맞붙어 있습니다. 또 한 번 직선 신유빈. 네, 신유빈 선수가 저렇게 백을 공격할 때 손목만 쓰지 않고 팔뚝을 함께 쓰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팔뚝을 함께 쓰면 공이 빠르게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를 좀 무력화시키는 공격인데 실수할 가능성도 많은데 연습을 많이 해서 성공률을 많이 높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두 번 연속. 네. 전지의 서브였고요. 짧게 바로 공격 처방. 끝나졌죠. 예. 전지의 포인트. 신유빈은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 드라이브가 좋았는데 네. 전지 선수가 이제 빠르게 맞바야다 걸면서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동작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됐네요. 그러면서 포인트를 전지가 챙겨갔습니다. 3대4 레시. 4대4으로 전지가 한 포인트 앞서 있는 여자 단식 결승전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 대회. 자 직선이에요. 찬스 볼 받아냈어요. 신유빈 대단합니다. 네, 전지 선수 너무 잘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나 저게 신유빈 선수의 장점입니다. 특기입니다. 아하. 거의 못 쫓아갈 뻔했는데 그 특유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그거를 받아냈거든요. 네. 좋은 디펜스가 나왔어요. 두 번 연속. 전지 선수가 이 장면 잊고 뒤로 돌아서면서 황당한 미소를 네, 보일 정도로. 네. 어떻게 저걸 봤니? 네, 그렇죠. 네. 거의 못 쳤다고 생각했는데 쫓아갔죠. 신유빈 선수가.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이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해 왔고 지금 국가대표팀까지 올림픽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도 6학년 선수들을 뽑고 또 우승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어릴 때부터 잘 성장해요 신유빈 선수. 3학년 선수가 6학년 선수를 이긴다는 게 이게 저도 좀 짐작이 잘 안 되는데요. 예. 아마 자녀분을 키워보신 분은 3학년과 6학년의 차이를 잘 느끼실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탁월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지금처럼 잘 자라만 다오 이런 네, 마음을 맞습니다. 많은 탁구인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전지 선수의 뭐 자신의 장점 백드라이브 멋있게 좀 잘 나갔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좀 그 리시브에 공이 좀 너클이었거든요. 네. 조금 더 눌러주는 궤적을 그렸어야 되는데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4대7입니다. 네, 이번엔 네, 좋았죠. 네, 전지 선수 공격이 심원했고 신유빈은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진 백드라이브인데요. 네, 몸이 들어가면서 손목은 직선으로 꺾어서 했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가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자, 픽셀 스코프에서 픽셀 캐스트라는 중계 플랫폼을 만들었고 다양한 화면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는 즐거움이 큰데요. 네. 선수들 플레이와 함께 화면을 보는 즐거움 그리고 맞 드라이브 대결. 이번엔 천지희가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 범실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약간 앞에서 타점을 앞에서 잡았는데 너무 앞에서 잡으면서 라켓이 조금 눌렸어요. 네. 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랠리가 시작되자 지켜보고 있는 이 상무 부대원들이 상당히 또 환호를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자, 네트마크 또 나갑니다. 네. 동점이에요. 7-7. 아, 네. 좀처럼 보기 힘든 신유빈에서 백핸드 범실이 두 번 연속 나왔는데요. 예, 상대를 이제 압박하는 예, 백스트로크를 백핸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좀 타점이 좀 급해지면서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동점입니다. 7-7. 오! 신유빈. 네, 스매시 플릭. 아, 스매시 플릭. 네, 저런 스매시 플릭은요 스피드가 중요하거든요. 네. 예, 상대를 예, 제압하는 스피드 참 좋았습니다. 네. 이미 맞을 때 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반대로 이제 전지혜 선수의 서브가 조금 범실에 가까운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네. 어쨌든 서브가 밋밋하면 남자 선수들이나 여자 선수들이나 빌미를 제공하고 마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신유빈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바로 공격 시도해봤습니다만 네트마크 나갑니다. 전지혜 선수가 뭐 마음껏 깎았고요. 네. 공이 좀 떴거든요. 이 뜬 것이 오히려 좀 전화해보게 됐네요. 낮았으면 오히려 신유빈 선수가 안전하게 성공을 시켰을 텐데 네. 뜨면서 찬스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네요. 레시입니다. 네, 공이 좀 꺾여 들어가는 게 보였죠. 네, 그러니까 장경들도 네. 예, 탁구공이 휘어져 들어가는 거 보면 탄성을 예, 예, 예. 제가 이 어떤 장면들이 왔는지 살짝 물어봤는데 똑같이 구기 종목을 하는 장면들입니다. 탁구는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 농구, 배구, 럭비 종목. 아, 네. 네, 일단은 공을 쓰는 네, 네. 예,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이 저렇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네요. 네. 예, 작은 공이지만 이게 무시할 게 아니구나. 아마 이거를 좀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핸드볼 농구 배구 선수도 있는데 상당히 신기하면서 아, 예. 전지 선수의 예. 네, 김민희 선수의 좀 부드럽고 가벼운 백드라이브 좋았고요. 아. 부드럽고 가벼웠지만 회전량이 꽤 많았죠. 그래서 받기가 쉽지 않았던 전지희 9-9. 두 번째 게임 9-9 공점이 다시 됐습니다. 전지 선수로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땀을 닦아가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아예 전지 공격 성공. 예, 예 작전 성공. 저도 순간적으로 전지 선수가 서브를 닦는 줄 알았는데요. 예. 닦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손목을 풀면서 너클로 밀어넣었거든요. 아하. 예. 신유빈 선수가 이거를 다 캐치하지 못하고 공을 띄워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지희 서브. 닦았죠? 아, 이번엔 나갔어요. 네. 네. 신유빈 선수가 리시브 좀 빠른 박자로 짧게 잘 놨고요. 그래도 조금 뜨자 전지희 선수가 예, 플릭을 들어갔는데 본인이 깎았던 서브에 그 회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 네트에 살짝 치면서 아웃됐네요. 네, 10-10 듀스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듀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유빈의 서브. 아. 자, 이번에도 네, 아쉬워하는 표정의 전지희 선수입니다. 3구째 받았는데 바로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올림픽 대표팀 실전 대회.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대회. 그리고 마지막 실전. 여자 단체 결승. 아, 전지희 선수가 또 한 번 기가 막힌 작전으로 위기를 넘어갑니다. 네, 전지희 선수 잘 지켰고요. 네. 신유빈 선수, 예. 치키타 잘 했거든요. 조금만 더 회전량을 늘리든지 스피드를
했었을 필요가 좀 있었고요. 그게 유력이 없자 전지혜 선수 바로 역습을 성공시켰습니다. 11대 11 다시 뒤웠습니다. 이번엔 신유빈의 서브. 걸렸어요. 전지희가 앞서갑니다. 두 번째 게임 전지희가 앞서갑니다. 네, 전지희 선수 리시브 참 좋았어요. 네, 백드라이브를 아주 낮게 회전량이 많으면서 또 코스까지 사이드로 몰았거든요. 네, 신유빈 선수가 받기 어려운 리시브 네, 드라이브였습니다. 두 번째 게임 전지희 게임 포인트. 변화를 주네요. 좀 이동을 했죠, 위치를. 네. 가운데로 와있고요. 너클인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이동한 게 또 주요했네요. 네, 이동해서 뭐 특별한 서브를 넣지 않을까 했는데 아주 평범한 너클 서브를 넣었어요. 그냥 밀어버리죠. 지금 네. 네, 공을 치지 않고 지금 밀어버리는데 신유빈 선수가 이거를 네, 너클인 거를 봤는데도 네, 좀 힘이 들어갔을까요? 공에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너클인 걸 알고 조금 강하게 친 것 같은데 힘이 좀 과하게 사용되면서 아웃되고 말았네요. 포인트를 반드시 가지고 오고 싶었던 신유빈 선수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 게임은 전지희 선수가 따냈습니다. 두 선수는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지금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신유빈 선수의 공격 방향 아무래도 포사이드 쪽으로 아니 또 공격을 또 시도했던 신유빈 선수. 그렇습니다. 반면 전지희 선수는 어떻게 공격을 시도했을까요? 고르게. 정말 고르게. 황금 분할입니다. 네. 네. 32km. 보기 드문 그림인데요. 네. 정말 고르게 보냈고요. 네. 이제 반면에 신유빈 선수는 왼손잽이인 전지희 선수의 백사이드로 많이 공략을 했네요. 백사이드. 네, 왼손잽이기 때문에 백사이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백사이드와 포사이드를 구분할 때 오른손잽이가 나올 때는 이제 좀 적응이 좀 됐는데 네. 왼손잽이가 나오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두 선수 대표팀의 막내 그리고 가장 고참 한 세트, 한 게임씩 따놓아 가지면서 이번에 세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공격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네. 나가고 말았네요. 신유빈 선수의 회전량이 많은 가격에 전지희 선수가 몸도 낮추고 라켓 면도 숙여서 걸었는데도 나갈 만큼 네. 신유빈 선수의 회전량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또 대표팀이 되면서 더 많이 훈련했을 거잖아요, 두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뭐 장단점, 딜, 네, 뭐 다 서로 익히 알고 있죠. 그렇죠. 캔드 드라이브! 오. 넘어왔어요! 그걸 봤네요. 다시 받아쳤는데 나가고 말았군요. 신유빈 선수 참 부드럽네요. 네. 솔직히 몇팀밖에 떨어지면은 우리 여자 선수들 경우에 지금 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데 바로 자세를 스위치하면서 네. 부드럽게 받아냈고요. 예, 전지 선수의 파고 들어오면서 드라이브 잘 했는데 조금만 라켓을 끝에 좀 숙였으면 들어갔을 뻔 했는데요.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백핸드! 스피드 좋아요. 네. 전지 선수가 상당히 발걸음도 경쾌하고 속전속결 그런 빠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예, 전지 선수는 지금 본인이 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상대에게 편한 공을 안 주고 있거든요. 예, 공을 좀 스피드 있게 보내고 빠르게 보내고 있고 바로 공격이에요. 네, 받았고 계속 몰아붙이죠. 예, 네. 그러나 다시 한번 몰아붙였던 전지희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판단 좋아요. 전지희 선수 네. 한 번은 받아냈는데 신유빈 선수가 전지희 선수 이제 현대탁구는 어떻게 가야 한다는 걸 익히 알고 그렇게 훈련을 좀 많이 해와서 찬스가 나면은 뭐 연결하거나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압박하는 좀 거세게 몰아붙이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대탁구가 그 테이블에 상당히 붙어서 빠르게 네. 그리고 속전속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도 이제 공격력이 강해지면서 안전하게 넘겨서는 상대를 이제 제압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하게 빠르게 압박하는 좀 스피드, 힘의 탁구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축구들을 두 선수는 또 국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아 나갔어요. 신입이다. 아쉬워합니다. 네, 코스 잘 봤어요. 네, 네. 코스 잘 봤는데 조금 네, 멀었죠. 쫓아가기가. 예, 임팩트 후에도 중심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그만큼 전지현 선수 코스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3대 3. 세 번째 게임 팽팽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분의 서브. 바로 공격이에요. 드라이브. 잘 버텼던 신유빈이 네.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신유빈이 과감한데요. 지금 전진 선수가 그 이전에 공격을 가지고 득점을 많이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벌써 리시브에서부터 상대에게 공격을 주면서 그걸 디펜스로 받아내면서 역습을 해냈는데요. 네. 아주 과감한 선택. 자, 상무 장병들, 운동 선배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격려가 됐을까요? 네. 사실 이 코트에 섰을 때 저런 박수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죠. 그렇죠. 네. 네.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힘이 되죠. 잘 됐습니다. 네, 이제 저건데요. 상대방이 이제 회전이 많이 걸렸을 때 공의 그 윗면을 채면서 마지막에 손목도 좀 꺾지 않습니까? 네. 네, 공이 나가지 않도록. 아, 정확한 면, 정확한 계산, 또 정확한 궤적을 그리면서 신유빈 선수 정확하게 공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어려운 기술인데요. 네. 잘 해냈습니다. 경기 전에 신유빈 선수가 마음대로 탁구가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네. 네. 무릎도 조금 안 좋았다고 하고요. 네.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어요. 네. 전지 선수의 저 백드라이브 칭찬해주고 싶어요. 몸이, 네. 몸이 들어오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각선을 지키게 하는데 손목과 방향을 꺾으면서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들어오면 저건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지 선수의 순간적인 동작들이 돋보이는 장면들을 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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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빈이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고. 네. 저거를 회전이 많은 공을 살짝 기다렸다가 네. 방향을 틀어 가지고 손목을 틀어 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성공시켰는데요. 아, 참 이렇게 놀라운 몸 동작이에요. 사실 저럴 때 헛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아, 당황해서 네. 세게 치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네. 헛치거나. 예. 네, 벌써 예. 두수, 세수를 네, 계산하면서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엄청나게 차분합니다. 드라이브, 다시 백핸드. 아, 흐름을 서로서로 주거니 바꾸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아, 지금도 이제 신유빈 선수의 동작이 좀 돋보였는데요. 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이 공이 어떻게 왔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공을 타이밍을 이렇게 늦출 거다, 몸 동작을 이렇게 낮출 거다, 손목을 꺾을 거다, 이런 것들 순간순간 계산하면서 정확하게 해내고 있거든요. 네.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7대 4 석점 앞서 있는 신유빈. 자, 그러나 이번엔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정규 선수 리시브 좋았죠. 네. 빠르게 공의 윗면을 깎아서 길게 보내면서 범실을 유도해냈는데요. 네. 네. 확실히 전지희 선수가 조금 빠른 템포로 경기를 끌고 갔을 때 성공률이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서브를 계산해서 저렇게 빠른 박자로 상대를 위협하는 리시브 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요. 네. 전지희 선수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 1대 1. 세 번째 게임 전지희가 두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자, 렛입니다. 선수가 지금도 너클 서브로 밀어놓고 상구를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넷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그러나 나갔어요. 공이 조금 떴는데요. 네. 네. 떴고 미들 쪽으로 좀 몰리면서 살짝 몸도 이동을 했거든요. 떴고 몸도 이동하면서 임팩트가 살짝 흔들렸어요. 강한 타구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면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석점 뒤져있는 전지희 선수인데 이번엔 넘어 말았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저렇게 몸의 중심을 살짝 앞으로 이동하면서 직선으로 백드라이브 할 때 득점력이 높은데요. 아주 좋은 공격입니다. 저런 몸 동작들은 우리 어린 선수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서브 바로 갑니다. 우와. 오! 와, 전진 선수 지금 네. 아, 네. 좋은 공격이었죠. 그렇죠. 김준비 선수 이제 회전이 많은 공을 기다렸다가 위에서 위에서 잡아 가지고 그냥 눌러 버렸거든요. 아, 예. 실수가 나올 만한 위험한 동작인데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눌러버리면 공이 꺾여서 들어갑니다. 예. 상대방 코트에서. 그럼 받기 쉽지 않죠. 네, 어렵죠. 예.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짧게, 그 다음에 네. 길게 보고 성공시키는 전지입니다. 동점이에요. 8대 8. 네. 네, 전지 선수 지금 이제 선제를 그냥 과감하게 상대에게 선제를 주고 선제가 약하면 지금 역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유빈 선수의 선제가 부담이 되겠죠. 회전을 더 주든지 더 강하게 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네. 자, 어떤 선택을 할지요. 물러설 수 없는 대결. 전지희가 끌려가고 있었던 세 번째 게임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전지희의 서브 게임. 신유빈 그리고 랠리 이어집니다. 내렸어요. 전지희가 버텨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을 저 신유빈 선수 입장에서 더 강하게 걸었어야 되는데 네. 첫 구 선제 공격이 한 80% 정도의 힘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되게 힘을 줬더라면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80이니까 또 전지희 선수가 받기 수월했던 그렇죠. 그나마 이거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좀 깊게 봤지만 공이 좀 약했고 전지희 선수가 지켰습니다. 네. 전지희가 다시 앞서갑니다. 역전에 성공한 전지희의 세 번째 게임. 전지희! 세 번째 게임 포인트. 자, 관중의 박수를 얻어냅니다. 네, 전지 선수 저백 와. 아, 놀라운데요. 엄청납니다. 네. 네. 엄청나. 네, 자꾸 이렇게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여자에게서 나오기 어려운 기술이에요. 네. 네, 저렇게 면을 두껍게 해가지고 공을 치듯이 빠르게 아주 급격하게 스윙을 가져가면서. 사이드까지 코스까지 사이드로 뽑아내는 공격이었는데요. 알면서도 저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점점 남자 선수들, 여자 선수들에 대한 기술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네. 있어요. 네, 경기가 허물어지고 네, 있어요. 이번 세트에서 좀 전지 선수가 이겼는데 이번 게임에서 네. 전지 선수의 선제 공격의 승리라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선제 공격이 더 강했죠, 빠르고. 네, 그 선제 공격 때 확실히 확률이 높았던 전지 선수.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2대1로 앞서갑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전지 선수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야 될 공이라고 생각한 공조차도 아주 강하게 풀로 상대를 몰아붙였는데 그게 좀 들어가면서 게임을 가져갔는데요. 네. 그만큼 전지 선수가 지금 탁구에 자신이 있다는, 컨디션이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보다 평균 속도도 많이 올라왔고 이게 서브와 뭐 커트에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그렇죠. 모든 것들의 속도가 상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공격 방향도 상당히 또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웬만한 남자 선수의 평균 스피드가 나왔죠. 아, 그렇네요. 네. 신유빈 선수의 평균 스피드가 궁금한데요. 네. 조금 떨어지죠.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예. 뭐 낮은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전지 선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운데 그리고 백사이드에 좀 집중이 됐던 모습입니다. 게임 스코어 2대1로 전지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전지 선수가 지금 선제에서도 랠리에서도 공을 좀 강하게 치고 있는데 신유빈 선수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도 강하게 쳐야 되는데 네. 그 강하게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만들어내서 친다고 해도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림픽 대표 선수들끼리의 마지막 결승전 맞대결 픽셀 스코프컵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대회 2차 대회 여자 단식 결승 네 번째 게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신유빈 선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네. 바로 공격 시대에 맞습니다만 네트 걸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자마자 길게 서브 놓고 네. 또 그리고 바로 또 포사이드에서 지키고 있었죠. 신유빈 선수가 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신유빈 선수도 그렇고 전지 선수도 네. 그렇고 벤치에 아무도 없어요. 네. 같은 팀이기 때문에 네. 같은 올림픽 팀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유빈 선수 제가 길게 들 줄 알았거든요. 네. 길게 똑같은 약간 하회전성 서브를 길게 빠르게 넣고 전지 선수의 백드라이브를 맞받아 걸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오, 전지 선수도 나도 깎는다. 많이 깎았어요. 네. 위에서 내려 찍듯이 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밑으로 파고 들어갈 때도 깎이지만 저렇게 위에서 누를 때도 많은 공이 많이 깎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엔 레시였습니다. 다시 깎아. 받아내고 드라이브 찬스 볼!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요, 스매시! 올리기, 받아내지 못합니다. 전지 선수가 스피드와 힘으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지금 전지 선수가 워낙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가 지금 리시브를 하면서도 좀 스피드가 없었거든요. 네. 스피드가 없자 바로 역습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아, 전지 선수가 이렇게 상당히 강한 찬스를 또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커 보이네요. 아, 예. 예. 지금. 네, 그야말로 그 정훈진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전지 선수 독하게 준비하고 나온 게 좀 보이고요. 예. 전지 선수가 가장 좋을 때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빠르고 네. 강하고 압박하고 자신감 있게 스윙하고. 네. 그 몰아붙임을 또 당하고 있는 신유빈 선수는 또 잘 버텨내는 또 연습을 네, 또 해야 되겠죠. 웬만한 선수 같으면 금방 무너질 텐데 네. 지금 신유빈 선수 하나하나 지금 버텨내면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자, 드라이브 네. 계속해서 퍼부었던 신유빈 이번엔 공격의 힘이 통했습니다. 신유빈 선수 훌륭해요. 지금 자신의 그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죠. 네. 99까지 가는 랠리였는데 거의 대부분 신유빈 선수 공격을 했고 그리고 받아내고 있었던 전지 결국 신유빈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번째 게임 3대3입니다. 네, 지금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신유빈 선수 버티면서 계속 지금 틈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좋은 모습입니다. 네. 전지희. 바로 공격을 시도해봤던 신유빈. 애태 걸립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그러나 공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공에 조금 밑면을 쳐줘야 되는데 밑면 위쪽에 면을 공의 면을 치기 때문에 저렇게 네트에 걸리는 것이죠. 네. 전지가 앞서갑니다. 4대 3. 네. 자 이번엔 전지가 네트에 걸립니다. 4대 3. 네, 전지 선수의 방가지 서브는 좀 이제 좋은 서브가 아닙니다. 네, 흘러나가면서 좀 낮게 짧게 가야 되는데 상대가 스매시 플릭하기 가장 좋은 서브가 들어갔거든요. 이 서브가 중요하다는 것.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유빈입니다. 나갔어요. 네, 스피카. 네. 회전은 많지 않았지만 회전 양을 많이 늘리면서 신유빈 선수 볼 컨트롤 감각이 좋은 신유빈 선수의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상당히 감각이 좋은데 전지 선수는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유빈의 서브. 자,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지 선수가 좀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이렇게 행운도 나오고 있고 이제 신유빈 선수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네. 네, 그럴만한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성장할 선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신유빈 선수가 미리 좀 이동을 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공이 좀 떴거든요. 예, 그래서 공의 윗면을 치면서 클릭을 치키타를 했는데 전지 선수의 공이 많이 깎였어요. 네. 네, 지금 스피드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신유빈 포인트. 두 포인트 차입니다. 네, 저런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게 참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만 해야 할 때는 저렇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위험하더라도 그렇게 회전량이나 스피드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 또 계속 말씀하셨지만 현대 태구가 안전한 것보다는 과감함과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은 연습량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예. 자, 신유빈 잘 받았고 잘 넘겼고 예. 네트 맞고 또 행운의 포인트가 전지 쪽으로 행운의 포인트가 전지한테 많이 가는데요. 네, 저런 행운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행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전지 선수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전이 많자 위에서 잡아서 기다렸다가 눌렀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눌렀기 때문에 저렇게 행운의 공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나갔습니다. 좀 급했죠? 네. 박자가 맞지 않았어요. 6-8. 네, 그만큼 신민준 선수 회전을 많이 주면서 공을 길게 떨어뜨렸고요. 전진이 두 포인트 앞서 있고, 그리고 앞선 두 게임도 네, 내리따내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 여기 리시브에서 일단 판단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 없이 그냥 나가면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전진이 선수 또 빠르게 몰아붙일 수 있는 능력. 이번에 판단이 좋았나요? 네, 네, 좋았어요. 네. 정확한, 예, 정확한 플릭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 한 점차를 만듭니다. 예, 타임. 네, 타임 요청이 됩니다. 아, 두 선수가 지금 타임하고 벤치로 가도 아무도 없는데 일단은 타임은 요청을 했고. 네. 네. 본인 스스로 한번 또 이겨보는 그런 훈련도 또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속 카메라로 선수들의 플레이들을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전지희 선수가 이 한 포인트를 승부처로 본 것 같아요. 아하. 네. 이 게임을 가져가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어떻게든지 이 게임을 이기려고 네,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네, 생각을 좀 정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서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생각을 순간순간 해야 되고 판단, 결정을 또 빨리빨리 해야 되는 종목이 또 탁구네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 변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서브를 어디로 어떤 부지를 놓고 어떻게 지키겠다까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네. 빠른 선택이 필요한데 네, 제 생각에는 전진 네. 선수가 훅 서브를 넣지 않을까 싶은데요. 훅 서브가 지금 잘 계속 통했거든요. 아마 훅 서브로 위에서 제가 벤치를 본다면 훅 서브로 위에서 좀 찍어 누르듯이 약간 네. 네, 깎아놓고 플레이를 좀 펼쳐보라고 한번 해보겠는데요. 어떤 판단을 할지 전지희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위치를 옮겼어요. 네. 위치를 옮겨서 자, 전진 선수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전혀 의외의 서브를 예, 위치를 바꾸고 네. 예, 훅 서브가 아닌 사이드 스핀으로 길게 넣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허를 찌르는 네, 허를 찌르는 작전의 성공입니다. 네. 투 포인트 차 드라이브 받아 냈고 성공합니다. 전지희 아 전지희가 국가대표팀 넘버원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전지희 선수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데 신유빈 선수의 저런 드라이브를 그냥 이렇게 받기도 급급할 텐데 그거를 지금 빠른 박자로 타점을 앞에서 하면서 좀 역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 카운트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연속으로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나 신유빈 물러서지 네. 않네요. 아, 좋아요. 예. 네. 예, 네, 선배가 저 정도로 이렇게 몰고 들어오면 좀 흔들릴 법도 한데, 예. 네, 정확하게 잡아서, 예, 손목을 밖으로 꺾으면서, 예,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예, 멋있게 공격을 성공을 시켰고요. 예. 예, 신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리시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리시브에 대한 부담이 좀, 예, 클 것입니다. 게임 포인트, 전지희. 김지혜 선수가 똑같은 서브를 넣지는 않을 텐데요. 짧게 넣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려운 서브가 들어왔고 받아낼 수 없었던 신유빈이었습니다. 네 번째 게임도 전지희가 따냈습니다. 11-8. 네, 전지희 선수의 경험이 좀 돋보이는 대목이었는데요. 아, 서브를 가지고 좀 상대를 흔들었어요. 네. 신유빈 선수가 웬만한 공에 흔들리지 않는 선수인 걸 알고 위치도 바꾸고 서브의 모션도 바꾸면서 서브를 가지고 좀 흔들면서 네. 게임을 가져갔습니다. 전지희 선수 정말 지금 뭐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머리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전지희 선수가
상당히 또 이번 올림픽을 또 기다린 선수 중에 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유빈이라는 선수를 그만큼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수만큼 신유빈 선수가 올라왔다는 것을 전지 선수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지 선수도 모든 걸 쏟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지 선수가 모든 걸 쏟고 있다는 거 우리 탁구 대표팀에게는 큰 또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지 선수께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 아니지 후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브 위치까지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요. 전지 선수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상대할 만한 선수로 신유빈 선수가 성장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를 말씀해 주셔서 살짝 보니까 두 선수가 동갑이네요. 띠동갑. 네. 네, 신유빈 선수가 2004년생. 세상에 월드컵 2000년 한일 월드컵 때도 태어나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도 국가대표팀 단축을 맡고 있고 전지희 선수는 92년생으로 2008년에 한국 와서 우리 대표팀의 이제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 전지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나이 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대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집어지네요, 나이 차이가. 다섯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전지 선수가 역시 그 여세를 몰아서 첫 번째 게임, 다섯 번째 게임 첫 포인트를 따냅니다. 1대0. 짧게, 길게. 자, 넘기지 못하는 신유빈. 네. 네, 전지 선수의 이제 플릭을 하면서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미들로 그냥 빠르게 밀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너클성으로 밀어버릴 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엔 하고 나서 전지 선수가 오랜만에 파이팅을 또 외쳤어요. 아, 예. 저런 모습 좋죠. 아, 좋죠. 네, 또 한번 파이팅을 외치는 전지희. 신유빈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지금 힘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요, 신유빈 선수가. 전지 선수가 그냥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압박하면서 무리할 정도로 타점도 앞에서 잡으면서 손목도 강하게 채면서 공의 스피드와 회전을 주고 있는데요. 아, 네. 그게 좀 주요하고 있고 이런 강하게 압박하는 선배 전지희 선수의 공에 신유빈 선수가 조금씩 좀 당황하고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는데 두 선수 모두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는 또 모든 걸 쏟아보고 또 모든 것도 쏟으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또 끌어올리는 기기가 되고 있고 반면 신유빈 선수는 이것도 경험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올림픽에 가서 경쟁해야 될 상대 선수들의 기량이 지금 전지희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도의 기량이거든요. 네. 신유빈 선수에게 좋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흐뭇하죠? 29의 전지희 선수가 보여주는 저 기량도 놀랍고요. 아, 네. 17의 신유빈 선수가 보여주는 저 기량도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만 놀라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 팬들도 함께 놀라시고 계실 것 같고 또 이런 경기를 또 중계하고 있는 저희도 상당히 뿌듯하고요. 네, 네. 네, 전진 선수 2차전에서 좀 본인에게 좀 실망스러운 경기가 있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본인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 힘을 좀 덜 수 있겠네요. 네. 자,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전지희. 서부터 20부터 전재 선수가 거침없이 계속 좀 압박하고 있는데요. 저 압박하고 있는 공이 실수가 안 나오고 다 들어오니까 신유빈 선수가 지금 좀 당황하고 있어요. 신유빈도 실수가 많이 없는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지 선수가 또 한 번의 포인트 역시 행운이 더해지게 네. 됐습니다만 이 행운은 네, 실력이 뒷받침되는 행운인데요.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경기하면서도 참 선배 참 잘하신다. 네. 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지 선수의 오늘 경기력이 참 좋네요. 네. 신유빈 선수가 네. 이 전지 선수의 경기력을 잘 받아들여서 네. 상대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브 서브를 넣을 때 전지 선수의 허리 손목까지 쓰면서 공을 누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북서브가 아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커트 서브였는데 회전량이 많아 보입니다. 네. 느린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초당 350프레임이 찍히는 아. 초고속 카메라입니다. 아. 자, 이번 엔드트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전진선수 저기 앞에서 압박할 때 저기 이런 실수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네. 지금도 앞에서 타점을 빼서 앞에서 잡았는데 이런 실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로는 지금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에서 첫 실수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 신유빈의 서브. 바로 공격 신유빈도. 네, 그렇죠. 이런 실수들이 좀 나와줘야 신유빈 선수가 타고 들어갈 틈이 있는데 그동안의 전진 선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축구에서 중거리 슛을 났는데 그게 다 지금 골망에 꽂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사실 멀리서 때리면 확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꽂히면 참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자, 반면 신유빈 선수도 게임도 많이 내주고 있고 점수도 뒤지고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트 짧게 네트 맞고 다시 드라이브 대결. 신유빈 범실 나갔습니다. 또 네트에 맞고 들어왔고요. 네트에 맞고 들어오는 공을 받으면서 신유빈 선수의 의지가 10% 정도라도 살짝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좀 힘이 없었는데요. 자, 다섯 번째 게임 많이 앞서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나갔어요. 예, 전지희 선수가 점점 더 기세가 오르고 있고 꺾일 줄 모릅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저 지금 백드라이브 지금 웬만한 예, 남자 주니어 선수의 파워에 버금가는 스피드거든요. 네. 아, 정말 많은 연습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 8. 바로 공격을 두 선수가 해봤는데 네, 전지 선수 저런 리시브 웬만한 선수 걷어올리기 어려울 텐데 신유빈 선수 그 특유의 유연성과 손목의 힘으로 잘 걷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8입니다. 5포인트 뒤져있는 신유빈. 네, 신유빈 선수 몇 점 더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쫓아가야죠. 네, 그렇죠. 자, 드라이브 받아냈습니다만 네, 나갔습니다. 신유빈. 아, 절대 물러서지 않네요 신유빈. 신유빈 선수 나름 고집 있네요. 네, 예. 한 코스로 계속 그냥 받아보다는 듯이 더 빠르게 세 번을 연속으로 밀어붙이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있다는 걸 잘 그렇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력이 없으면 저렇게 고집스럽게 한 코스로 공략하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자, 본인을 믿고 신유빈 선수가 공격을 계속 시도했고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4대 8. 역점차 전지가 앞서 있습니다. 자, 전지 포인트. 전지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신유빈 선수가 저렇게 클릭을 했을 때 좀 밀려줘야 되는데 전지 선수가 그걸 밀리지 않고 다시 빠르게 공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9대4예요. 자, 이번에 신유빈 선수가 잘 버텨줬습니다. 붙어서 직선거리 맞드라이브 승리는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유빈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5대 9 역점차. 전지희 선수는 이번 게임을 가지고 오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갑니다. 멋진가요? 자, 엣지가 선언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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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게임 포인트가 아니라 매치 포인트가 됐군요.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5대 10. 신유빈과 전지의 대결. 드라이브 샤! 백핸드로 강하게 밀어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렇게 빠르게 강하게 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전지희 선수의 저 공격이 정말 많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많이 성공을 하면서 예. 위력적이었어요. 네, 게임을 거의 가져가는 분위기까지 왔는데 신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게임을 했었을 겁니다. 예. 6대 10이에요. 자, 전지희가 여기서 포인트를 챙겨가면서 이번 대회 전지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전지희 선수 마지막까지 네, 네트에 맞고 공이 떨어지는 공의 집중력 참 좋네요. 예,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전지희 선수, 국가대표 에이스 전지희가 이번 실전 2차 대회에서 완벽히 부활하면서 우리 대표팀의 모든 분위기를 또 밝게 만들어주는 전지희 선수의 우승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때 신유빈 선수가 1등을 했고요. 2차 때 본인이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쳤던 전지희 선수가 2차 때 살아나면서 단식 우승을 했는데요. 네. 여자 팀으로서는 반가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절대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할 걸 다 했고요. 예, 본인의 기량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지희 선수가 워낙 좋은 공을 또 위험할 수 있는 공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신유빈 선수 실망할 필요 없고요. 또 전지희 선수 이렇게 살아난 모습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끝나고 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좀 안심이 더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네, 나 살아났다. 자신감 찾았다. 예. 내 탁구 참 마음에 든다. 아마 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해준 전지희 선수와 신유빈 선수 모두에게 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아마 보시는 팬들이 흐뭇하게 이 경기를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유빈 선수 잘 성장해주고 있고요. 네. 네, 전지희 선수 마드로서 더 출중한 정신력, 기량 보여주고 있어서 여자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또 씻겨지게 만드는 그런 전지희 선수의 경기, 또 신유빈 선수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아울러서 더 발전된 예, 우리 그 중계 시스템, 예. 분석 시스템 오늘도 볼 수 있어서 픽셀스코 우리 회사 또 우리 그 스태프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픽셀캐스트 다시 한번 잠시만 소개를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 최소한의 인력으로 10대가 넘는 카메라가 이 탁구장 한 코트를 감싸고 있고 공도 추적하고 사람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장면 재미있게 또 보실 수 있게 또 더 좋은 중계 많이 만들어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탁구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응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 선수들에게도 네. 굉장히 그 유의미한 영상,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한국 탁구와 과학이 만났는데요. 한국 탁구의 발전을 분명히 이루어갈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듭니다. 네. 오늘 보시고 또 재미있으셨다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내일은 여자 단체전을 중계 예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경기들은 또 이 픽셀스코프의 픽셀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중계가 되는데 저희의 목소리는 여자 단체전에서 예, 함께 또 합류해서 중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남자 단체전 우리 남자 대표팀이 다시 한번 회복됐다는 모습 전해드렸고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전지희 선수가 완벽한 부활하는 모습, 신유빈 선수가 또 성장하는 모습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보내드렸고요. 내일 여자 단체전 결승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의 여자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고 계신 박지연 해설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